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김오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를 가졌는데, 이 김오수가 과연 누구인가? 이 김오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말이 많습니다. 네. 김오수. 심지어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지금 우리가 기억 속에도 잊어버리지 않은 건데, 이 라임 옵티머스, 그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김오수가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수 있느냐 하면서 문재인 검찰총장 강행 접어라! 하고 요구하는 사설자가 있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자입니다. 문화일보 어제 석간신문의 사설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무부 차관 시절에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보고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 퇴임 뒤에는 두 사건 관련 범죄자들을 변호하다니 급기야 검찰총장으로 또 발탁되고 그런 수사를 총지휘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런 온갖 부적격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명을 강행할지 안 할지 이제 일단 후보자 임명을 했으니까 어제 청문회 끝났으니까 임명을 강행할지 안 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접어라. 임명을 강행하지 말라 하고 사설자는 부탁하는 겁니다. 어저께 그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그간의 그가 행한 그 친정권 행보라든가 고액 보수 의혹만으로도 자격이 이미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총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은요, 정말 정치적 중립, 수사 독립 의지를 아주 지켜온 사람입니다. 딱!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딱 이거 세 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바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는 날이면은 이 정권은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다. 복귀. 다시 뒤집어서 한번 이 순서대로 날짜별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다시 복귀하면서 어떤 정치를 해왔는가를 국민들이 알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분만이 문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은 여론조사에 계속 차기 대통령 하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강한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정권과 전혀 다른 의미의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될것 같냐 이렇게 묻는데요. 저는 한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꼭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세 사람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는데요. 글쎄요. 전부 법학을 공부한 사람 같습니다. 이 정도만 대답합니다. 전부 법을 공부한 사람 같습니다. 검사 아니면 판사 출신일 겁니다. 여기까지 답하고 저는 이름을 안 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 아니면 판사 둘, 그 직업을 한 사람이 이 다음에는 대통령이 될것 같습니다. 왜? 문정권을 심판하려면 그런 사람만이 심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이죠. 이 송영길이라는 그 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비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참 기분이 되게 떨떠름하고 더럽더라고요. 왜?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여당 대표가 왜 윤석열을 콕 집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콕 집어가지고, 그는 사법시험, 응? 아홉 번째 됐지만 나는 첫 번째 됐다.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내 머리통이 더 크다. 머리가 크다 이거죠. 그 윤석열보다 내가 머리가 좋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머리가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유는, 자, 서울법대 4학년 때도 다 1차 시험은 다 합격했어요. 근데 그 사정에 따라서 시험이란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 전에는, 윤석열 총장이 그 전에 시험 볼 때는 시험이 어려웠다. 송영길은 한참 7년, 8년 뒤에 사법시험 받지 않느냐 이거야. 응? 쉬울 때, 많이 뽑을 때. 근데 윤석열 총장 할 때는 아주 고시가 진짜 어려운 시절이었고, 또두 번째, 고시란 건잘 알지만, 1차는 실력대로 되지만 2차는 운도 많이.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험 그걸로 무슨 뭐 머리가 좋다, 뭐 어쩌고 머리가 크다, 뭐 이러는 얘기를 하는 그 여당 대표를 보면서 한참 웃음이 웃었습니다. 한 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한 분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입학은 81년도에 입학해서 89년도인가 88년도에 졸업을 했더군요. 학생 운동도 하고, 또 그동안에, 예? 고시 공부도 한다고 몇 년을 숨어 있었다가 고시를 본 게, 시험을 본게 처음 봐가지고 처음 붙었다, 이런 얘기겠죠. 예. 시험 공부는 훨씬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자기 머리 좋은 걸그 너무 나타내지 마세요. 머리가 자기가 좋다는 사람 치고 머리 진정으로 좋은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내가 머리 좋다 소리 안 합니다. 이럴 정도니까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소리를 할 정도니, 이 정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잖아요. 자, 김오수 말하다가 좀 샜습니다. 지금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2,000명에 이르는 검사에 대해서 수사라든가 기소를 지휘해야 하는데, 예? 중립과 수사 의지,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고 외풍을 막아야 하는 검찰총장이 김오수로서 왜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오수에 대해서 집착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성윤에 대해서 집착하겠습니까?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하면 2년 뒤에도 신변에 안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가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 그거 보면요, 법무부 차관 퇴임 후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펌에서 22건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2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5건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이 김오수 후보는 지난해 9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했습니다. 자,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데 4,000명의 투자자에게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본 그런 사건입니다. 자, 남부지검은 지난해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 후보자는 4월에 퇴임했습니다. 5달 뒤인 9월에 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변호사법상 검사는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검사는 아니지만 수사팀을 구성하고 보고까지 받았던 김 후보자가 퇴임한 후에 변호를 맡은 것, 괜찮습니까?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김 후보자가 차관 시절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수사팀을 대폭 늘려달라는 요청에 일부만 받아들여서 소수 검사만 파견한 바도 있습니다. 1,100명의 투자자에게 4천억 원대의 피해를 보인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 김오수는 지난해 12월 이 펀드를 판매해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영채 NH 투자증권 사장의 변호까지 맡았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라 그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보고를 받고 불법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도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승인을 한 사람이 바로 김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소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공범을 자인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태라고 대통령을 이 사슬자는 딱 분명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서 이제라도 임명을 단념하기 바란다고 이 사슬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머지않아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고까지, 예언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설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새벽에 태양은 다시 떠올라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